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격홍입니다. 자, 고1 9월 39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studying history까지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history, 역사.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만들 수가 있다. 자, 너를. 자, make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자리죠. 자, 목적격 보호의 1번에. 그 다음 2번에 이렇게 썼죠. 그래서 둘 다 형용사 형태로 가야 돼요. 지금 형용사 1번, 그 다음 형용사 2번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자, 역사 공부는 만들어 너를 더 지식이 있도록, 그 다음 흥미롭도록, 흥미하도록. 자, 흥미로운데. 자, to talk to. 자, to talk to는 사실상 to talk to가 앞에 나오는 유수식이에요. 목적어의 stop 형사의 또 형용사법이죠.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to talk to, 말할 사람. 자, 혹은 자, 여기서 생략하는 예, 주어 생략이에요. 역사 공부죠. 자, 역사 공부는 또 동사원형. 이끌 수가 있다, lead to 쓰죠. 자, 모든 sort는 kinds 고요 여기서는 종류에. 자, brilliant, 멋진, 휴가, 혹은 exploration, 탐험, 혹은 career는 뭐 경력도 되지만 직업 을 이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brilliant, vacations에도 s, exploration에도 s, 마지막 and 뒤에도 careers에도 s, 병렬구조 복수형입니다. 자, 그러나, 자, 이 지문 보면은 바로 보이는 게, 자, 그러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BC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끊어놓고 순서를 골라라, 이 문제로 바꿔서 낼 거니까 아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과 한 개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나 even more는 여기서는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에 뭐 썼죠? 심지어 더 중요하게도. 자, 그래서 ly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자, studying history까지 또 동명사 주어죠. 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수 helps, 준사역 동사 도와줘요. 우리가 자, 여기서는 to 들어가도 되고 동사원형 들어가도 되고. 자, 우리가 ask 묻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동사원형 2번 썼죠. 돕는데 answer, 대답하기에. 자, 아니면 humanity, 인류의 가장 큰 질문들을. 인류의 가장 큰 질문들. 자, 인류일 아니고 인류의 가장 큰 질문들을. 가장 큰 질문이란 말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은, 자, to know, 목적어, 알기를. 자, 왜, 의문사. 자, something, 또 주어, 동사, 진행형. 왜 무언가 일어나는지를 in the 빈칸은 여기서는 present입니다. 현재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하면, 자, 가정법 if 현재 조동사 동사원형 썼죠. 자, 나는 might 아마도 물을 수가 있다. 자, sociologist는 사회학자. 자, 그리고 경제학자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건은 얘들이 더 잘해요. 현재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자, 그러나 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은 to know 또 목적어 알기를. 이번에는 뭐 딴 거겠죠. 과거 들어가겠죠.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deep background는 깊은 배경 지식. 자, 깊은 배경 지식을. 그래서 아까 전에 big question이랑 여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깊은 배경 지식 알고 싶으면은 자, you ask, 너 물어야 되는데 역사학자에게. 자, 그 다음 that's because가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학자들에게 배경지식을 물어봐야 되는 이유예요. 자, 역사학자에게 질문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주문이 아니고 역사학자에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이 대체로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일단 쓸모없는 거 보면은 자, 하면은 직업 직업인데, 자, 예전에 자격의 로스로 썼죠. historian, 역사가로서의 직업은 is rare예요. 드문 직업이고, 자, 위치가 말해주는 건 and it이죠. 자, it 받아주는 것에서는 역사학자라는 직업은 is probably why. 자, 왜? 자, which is why에서 fact로 잡아야 되네요. 그래서 드문 사실로 가야 되겠네요, 해석상. 그래서 단수 취급했다는 거. 뭐 문법수, 어차피 빼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학자가 드물다는 사실은 단수 is, 아마도 왜, 의주동사겠죠. 너가 have never met, 경험의 용법을 썼네요, 완료에.
자, 내가 절대 원은 역사학자죠. 역사가를 만나본 적이 없는 이유이다. 없어서 못 만나봤다. 자,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 역사 공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역사학자를 못 만나? 뭔 소리?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데스비코스는 역사학자에게 배경 지식을 물어야 하는 것은 비코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자, 알더 피플, 사람인데 관계대명사 사람으로 쳤죠. 자, 여기서는 복수예요. 피플, 복수, 후도 복수, 복수 동사. 자, 그 다음 또 복수 동사 1번, 복수 동사 2번 썼죠. 자, 이 역사학자들이 알고 이해하는데 과거를. 자, 여기서도 뭐 혹시 모르지만 빈칸, 패스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자, 그리고 주어 한번더 넣으면은, 자, 이 역사학자들은 피플이죠. 자, can explain, 동사원형, 설명. 할수 있는데, it's complex interrelationships. 자, it's가 말하는 게 여기서는, 배경지식으로 가야 되겠네. it's는 그냥 패스트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과거의 복잡한 상호 관련성. 자,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위드 뭐와 함께? 현재와 함께. 자, 현재. 자, 그래서 너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봐라.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라. 이런 느낌으로 갔죠, 지금. 역사 공부 중요하죠. 우리 한국사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탐색하는 역사학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역사 공부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소재로 했던 지문을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웁스, 감사합니다. 공부의 특징. 역사 공부의 특징.